에코리움센터 대표이사 노은순 대표는 구세군 한국군국과 협약을 맺어 화훼류를 지원하여 사랑의 꽃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의 기쁨을 전달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집자사 등과 함께 공익활동 물품 지원과 가두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꽃 배달 지원 활동을 이어오면서 아이들의 정서 심리 안정, 친화 향상을 위한 꽃작품 후원, 용인시 기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 꽃꽂이를 후원하면서 용인시 기은 노인복지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안양교도소 심리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양평군 어르신 심신건강을 위한 원예테라피 프로그램, 서군 요양원 어르신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 식물을 이용한 인간의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한 대상자의 심신회복과 재활추구에 기여해 이에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봉사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